네, 저는 기본적으로 시를 쓰는 사람이고요. 또 책을 만들고 있고, 글을 씁니다. 지은 책으로는 시집도 있고, 산문집도 있는데요. 대표조사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잘 왔어, 우리 딸이라는 산문집을 냈는데요. 그게 여기 나온 계기가 된것 같아요. 제목에서 나오다시피 딸 이야기고요. 네. 딸을 그만 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딸은 태어났을 때 다운 증후군이라는 걸 알게 돼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쓴 산문집이 있고요. 제목은 잘 왔어, 우리 딸입니다. 네. 네, 오늘은 그 육아학교 중에서 육아하며 읽기 좋은 책이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텐데요. 여기 나오게 된 이유는 제 아내의 예전 모습이 생각나서였어요. 지금은 제가 문학을 하고 시도 쓰고 출판사에서 근무도 하고 있지만 원래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아내가 더 문학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저의 문학 멘토였는데 그래서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 특히 소설 매대 앞에 가면 거의 읽은 거예요. 뭐몇권 빼고 그래서 저에게 책도 추천해주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뭐좀 어려운 뭐 유럽 영화 예술 영화나 네. 음악 같은 것도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랑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게 됐죠. 그랬더니 육아에 파묻혀 있고 아이가 찡찡거리고 달려들고 남편은 돈 번다고 밖으로 회사에서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혼자서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과 집에 있다 보니까 그런 원래 자기가 좋아하던 것들, 문화생활 좀 어렵게 말하면 자기 존재와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점이 네,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 이야기 제 아내가 많이 합니다. 제가 이건 쉬운 읽기 쉬운 책에 한번 읽어봐. 시간 이게 틈틈이 읽을 수 있는 책이야 읽어봐 하고 줘도 그것조차도 읽을 시간을 쉽게 내지는 못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20살, 20대 때는 앉아서 책 읽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목소리에 제가 아내에게 반했고 그걸 가장 좋아하던 친구였는데 그걸 못하게 된 지금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게 제 아내의 모습만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 네, 방금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 준 모든 어머니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께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읽어 드리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 우리가 볼수 없는 모든 빛이라는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표지를 보여드릴까요? 네. 예쁘죠? 참고로 두 권인 책입니다. 이 카메라로 보여드릴까요? 이 책은 앤서니 도어의 장편 소설이고 2015년 퓰리처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품성도 인정을 받았고 또 아마존에서 60주간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었어요. 상품성도 있겠죠.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반향을 아직까지는 일으키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입소문은 타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안 되지? 일단 두 권이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두꺼운 책을 읽기 어려워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없어서 이 두꺼운 책을 읽기는 쉽지 않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저랑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처음에 모든 소설이든 5분의 1, 20%, 25%만 집중해서 읽으시면, 그 다음부터 술술 풀려갈 수 있습니다. 잘쓴 소설일수록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학문이 아니고, 어떤 정보가 아니고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 책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입니다. 1938년부터 시작해서 소설로는 2014년에 끝나는데 대부분 1938년부터 1945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프랑스의 눈먼 소녀,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장애를 타고난 소녀고요. 그리고 독일의 고아 소년이 주인공입니다. 그럼 이제 감이 오죠. 왠지 이 프랑스 소녀와 독일 소년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만나서 막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랑에 빠진 내용이 맞는데요. 소설에서는 이 둘은 단한번 만납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두 권짜리 책이 그 소년 소녀의 단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 치닫는, 네, 그런 소설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요. 그 마리로르가 주인공, 소녀의 이름이 마리로르예요. 프랑스 소녀 이름이. 그리고
그 아버지의 르블랑이 있는데 르블랑이 어머니가 태어나면 아이를 낳으면서 어머니를 잃게 되는데 혼자서 딸을 키워야 되는데 그 딸은 장님 소녀인 거죠. 그거를 받아들이는 내용인데 아주 짧은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쇠보관실. 두 눈 모두 선천성 백내장. 치유 불가. 이거 보이니? 의사들은 묻는다. 이건 보여? 마리로르는 앞으로 평생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 것이다. 한때 그녀에게 익숙했던 공간, 아버지와 함께 사는 방 4개짜리 아파트, 그들과 사는 거리 끝에 있는 나무가 늘어선 작은 광장은 위험으로 가득 찬 미로가 되어버렸다. 서랍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다. 화장실은 아득한 나락이다. 물 한 잔은 너무 가까이 있거나 너무 멀리 있고 그녀 손가락은 너무 크다. 언제나 너무 크다. 눈이 먼다는 것은 무엇인가? 벽이 있어야 할 곳인데 그녀 두 손에 닿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야 할 곳에 테이블 다리 하나가 그녀 정강이를 후벼파는 것이다. 거리에서는 자동차가 으르렁거리고 하늘에선 나뭇잎이 속닥거린다. 피가 그녀의 귀 속을 으스스 흘러다닌다. 층계참에서, 부엌에서, 하다못해 그녀의 침대 옆에서도 어른들의 목소리가 절망을 토로한다. 가엾은 아이, 가엾은 르블랑 씨. 지금껏 순탄하게 산 적 없잖아. 저 양반 아저씨는, 양반 아버지는 전쟁 때 죽었지. 마누라는 애를 낳다 죽었지. 그런데 이번에는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저 애를 좀 봐, 저 아버지를 좀 보라고 애를 딴 데로 보내야만 해. 지난 몇 달 동안 마리로르는 타박상과 비참한 심장에 시달렸다. 범선처럼 높이 쳐올라가는 방, 얼굴을 후려치는 반쯤 열린 문. 그녀의 유일한 성역은 침대이다. 그녀가 퀼트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려 덮고 있는 동안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 옆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한 대 더 피우며 모형을 칼로 조금씩 깎고 작은 만취로 톡톡톡 두드리고 작은 샌드페이퍼로 쓱쓱쓱 문지르며 리드미컬한 마음을 달래주는 소리를 낸다. 이 소설은요, 이렇게 짧게 소설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장면이 정말 짧게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읽고 접고 덮고 다시 읽어도 됩니다. 실 읽는다는 차원에서 읽으셔도 되고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했듯이 딸인 마리로르가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순간이에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눈이 멀었던 건 아니고요. 6, 7살 정도부터 서서히 눈이 멀기 시작해서 완전히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순간. 그때 이웃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한 아이, 불쌍한 르블랑, 저주에 걸렸다. 다른 데 보내야 한다. 시설 같은 데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읽은 데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이의 아버지는 모형을 칼로 조금씩 깎고 작은 망치로 톡톡톡 두드리고 작은 샌드페이퍼로 슥슥슥 문지르고 그렇게 리드미컬한 딸의 마음을 달래주는 소리를 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파리에 살거든요. 그 파리에 자기와 자기 딸이 움직일 만한 거리를 모형으로 다 만든 겁니다. 입체 모형이 되겠죠. 이 아버지는 자기의 기술을 이용해서 그 딸이 다닐 수 있을 만한 거리를 그대로 축소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설 보면 자기 딸은 눈이 안 보이는 채로 손으로 그 파리의 자기 동네를 다 외우게 되죠. 그래서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딸과 연습을 하는데요. 빵집까지는 50걸음, 뭐 우체국까지는 100걸음, 뭐 누구 이웃에는 20걸음, 뭐 20걸음 가서 꺾어서 30걸음 이런 식으로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이 부분이 소설에서는 장치가 돼서 뒤에 이 주인공이 움직일 수 있는 필연성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좋은 소설이라는 거죠. 그냥 그런 부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아버지의 부성에는 굉장한 감동을 줍니다. 오늘 육아학교에 제가 이 책을 골라온 이유도 마리로르의 아버지에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나중에 결국에는 전쟁이 터집니다. 이때는 지금 평화로운 상태예요. 전쟁이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가 그 6.25가 터지고 피난을 가듯이 프랑스 사람들도 아이를 들쳐메고 소지품을 가지고 피난을 떠납니다. 이 피난을 떠날 때
눈먼 딸, 어린 딸을 데리고 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발에선 피가 나고 배가 고픕니다. 가는 곳마다 이미 뭐 점령을 당했거나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불타 없어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도착하는 게 생말로라는 도시인데요. 이 소설의 주된 배경이 되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피난 가는 과정에서 마리로르는 절대 울거나 보채지 않아요. 물론 배가 고프다, 발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언제까지 그 인물이 갖고 있는 현명함 안에서 인내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소설이기 때문일까요? 소설 내용 중에 보면 피난 가는 와중에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불에 타 없어져 있어서 근처의 풀숲에서 비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먹을 건 얼마나 있어요, 아빠? 조금 있어. 아직도 배가 고파? 배 안 고파요. 먹을 걸 아끼고 싶어서 그래요. 알았다, 아껴 먹자. 이제 말 그만하고 실형. 그녀는 뒤로 눕는다. 아버지는 담배 한 대를 더 피워문다. 6시에 출발이다. 박쥐들이 내리나라 각다귀들이 구름처럼 몰려든 곳을 덮치자. 벌레들은 흩어졌다가 다시 몰려든다. 마리로르의 아버지는 생각한다. 우린 생쥐고 하늘은 멧돼가 빙빙 돌고 있어. 그리고 나서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정말 용감한 애야, 마리로르. 딸에게 예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넌 정말 용감한 애야, 넌 정말 현명한 애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저희 딸에게 뭔가 잘했을 때 칭찬할 때 이렇게 칭찬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 지혜롭구나, 용감하구나, 씩씩하구나. 그래야 제 딸이 커서 용감하고 씩씩하고 지혜로운 아이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소설에서 마리로르는 세상 누구보다 용감하고 지혜롭고 씩씩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어린 딸에게 예쁘다, 착하다, 귀엽다 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사회에서 여자가 살아가기에 적당한 수식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딸을 키우시는 분이 있다면 예쁘다보다는 용감하다, 귀엽다보다는 지혜롭다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용감한 마리로르는 피난 끝에 생말로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생말로라는 도시에 대해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대서양에 인접해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정말 작아요. 근데 이 도시는 예전 노르만족이라고 하죠. 그 중세 유럽 이전 시대부터 성이 구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인접해 있는 성곽 도시죠. 생말로에는 그 마리로르의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가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에티엔이에요. 그 에티엔 형제였겠죠. 그 자기 형의 건물을 물려받은 겁니다. 이 책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화책의 그림을 떼어다가 도시에 붙인 것 같은. 근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데렐라나 백설공주 같은 데 나오는 성들 있잖아요. 그 성들을 떼어다가 그 바닷가에다 그냥 딱딱딱 붙여놓은 것 같은 아름다움이 있어요. 원래 이런 성이 한 800개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거의 폭파가 되고 이 100여 개 정도가 지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성 안에서 그 주인공은 살게 되고요. 나중에 폭격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생말로에서 그 성에 살았던 형제들, 에티엔 형제들이겠죠. 그리고 주인공 그 장님 소녀의 할아버지 형제일 겁니다. 그 형제들은 생말로 성에 살면서 라디오 방송을 해요. 이 라디오가 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그 할아버지들이 프랑스어로 소년과학 같은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그 소년, 소녀한테 과학 상식을 알려주고 신비로움을 전달해주는 그런 라디오 방송을 아마추어식으로 해요. 지금 이 방송이랑 비슷한 거죠. 그 생방송을 독일의 한 소년이 듣습니다. 그 소년은 엔지니어가 꾸민 공학 천재예요. 그래서 10대 초반에 이미 라디오를 조립해서 프랑스에서 나오는 그 방송 주파수를 잡아서 방송을 듣게 되는 거죠. 소설의 중반이 넘어가면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소녀와 소녀를 이어주는 거는 소녀의 할아버지들이 했던 방송을 이 소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마리로르는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생말로에 있는 할아버지의 성에 피난을 가게 되고요.
이 피난의 이유는 사실 뭐였냐? 프랑스에 머문 사람들은 다 머물렀어요. 프랑스 사람 중에서도. 근데 이 아버지는 눈먼 딸을 데리고 끝끝내 안전하다 싶은 곳까지 갑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 딸을 보호하고 싶어서이기도 했었지만, 이 소설 전체적으로 그 약간 추리물 형태가 있는데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이름은 불꽃의 바다입니다. 조금 촌스럽죠? 그 다이아몬드가 프랑스의 보물 같은 건데요. 그거를 숨겨서 다닙니다. 그리고 이 분은 그 목공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어떤 그 집, 그 딸이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모형을 만드는데 그 모형에 집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집 안에 다이아몬드를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독일군의 장교 한 명이 끝끝내 추적을 합니다. 이 추격전이 이 소설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렵기만 한 소설은 아닙니다. 그 추리하면서 계속 쫓아가고 도망가는 그런 추리물적인 장르 소설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쨌든 다이아몬드를 품고 생말로까지 이 소녀는 가게 되고요. 아버지는 파리로 다시 들어가다가 잡혀서 독일로 뭐 강제 수용돼서 가게 됩니다. 소설 얘기를 너무 많이 풀어놓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독일 소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독일 소년도 이 소년만큼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천재가 맞는 게 중간에 뭐 그 너무 특출난 능력을 보여요. 우연에 의해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독일군 장교의 라디오를 그 소년이 고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그 나치군을 키우는 학교에 보냅니다. 근데 그 학교는 독일에서도 아주 우수한 계층에 있는 친구들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년은 고아니까 거길 갈 수가 없는데 워낙 능력이 뛰어나서 그 학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그 군인으로 키워지게 됩니다. 굉장히 감수성도 예민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한 사람의 인격이 무너지고 한 사람의 괴물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괴물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주위에서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일 군이 되어 가는 거죠. 근데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였어요. 독일군 소년의 친구 프레데리크가 있어요. 프레데리크는 독일의 상류층의 아들입니다. 이 프레데리크라는 소년은 그런 새를 좋아하고 되게 섬세하고 그림 그리길 좋아하고 예술 감각이 있는 친구였는데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서 독일 군관 학교로 보내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노동 수용소에서 도망친 유대인을 집단으로 괴롭히는데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 새를 좋아하는 프레데리크는. 이 남자 주인공은 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어떤 독일 소년들은 신나서 합니다. 웃으면서. 근데 이 프레데리크는 거부해요. 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따를 당하고 안에서 집단적인 폭행에 의해서 완전 장애인이 되어버려요. 그냥 사람만 있는 인지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되돌아갑니다. 육아학교니까 저 여기서 보면서 느꼈어요. 아, 내 아이가 뭘 잘하는지, 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한가, 혹은 나의 기대치가 중요한가. 물론 모든 사람은 답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도 답은 알고 있죠. 근데 답은 알고 있어도 아이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극적으로 깨닫기도 했습니다. 소년과 소녀가 좋아하나요? 네, 물론 로맨스가 없으면 재미가 없겠죠. 단 한 번 만나는데 그게 아주 결정적인 상황이고 아주 눈물 나는 상황이고 이 소설의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소년과 소녀는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독일 소녀는 프랑스 소녀를 사랑했어요. 하늘에 사랑에 빠졌어요. 왜냐 하면 소녀의 할아버지가 라디오 방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녀는 어렸을 때 그걸 완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생말로의 그 대저택의 옥상은 수색이 안 될 정도로 복잡한 성이거든요. 거기에 문을 잠그고 레지스탕스를 조직해서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독일군의
그 폭격 장치 같은 게 어디 있는지 지점을 짚어주는 거예요. 연합군에게. 그거를 그 생말로에 마리로르가 있는 성에서 하는데 마지막에는 다 잡혀가고 마리로르만 남겨요. 남아요. 그리고 아까 그 추적자가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밖에는 폭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추적자도 다쳤어요. 이 상황에서 마리로르는 마지막 방송을 해요. 그 마지막 방송이 방송의 내용이 이 소년이 어렸을 때 나치가 되기 전 소년이었을 때 들었던 방송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천재기 때문에 천재인데 이 천재의 재능을 어디에서 쓰냐면 라디오 주파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찾는 사람이 돼요. 레지스탕스를 소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소년이 천재적으로 천재적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뭐 물리학이나 어떤 기계공학을 이용해서 어디에서 라디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다른 군인들이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동유럽에 사다가 생말로의 어떤 지점에서 라디오 주파수가 나오는데 도저히 어딘지 못 찾겠어. 네가 찾아봐. 해서 오는 거예요. 그 주파수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방송을 하는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그 방송을 듣고 너무 감명받았는데 소녀의 목소리가 그게 나오고 있어 하고 찾아갔는데 그 소녀고 당연히 한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만남, 그때까지도 만남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만남은 소설에 그 뒤에 한 번,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소설은 그 만남을 위해서 달려가는 소설이에요. 모든 장치가 그 만남을 위해 퍼즐처럼 잘 짜여져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그 퍼즐을 맞춰 나갈 수가 있다면. 소설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나요. 이 마리로르가 나이가 더 들어서 2014년에서 할머니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고 지나가잖아요. 스마트폰에도 예전 2차 세계대전 때 라디오 주파수처럼 전파와 전파가 서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때보다 훨씬 많은 전파가 흐르고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고 우리의 운명이고 사랑일지도 모른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끝맺음 되게 됩니다. 이 운명과 사랑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여러분보다 제가 책을 더 읽었을 것 같아요. 자랑은 아니지만 직업상 경험상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있는 게 아니라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시를 읽어드리고 끝내고 싶어요. 소설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엔 늘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황인찬 시집을 여기다가 해볼까요? 황인찬의 시지의 세계라는 시집이고요. 엊그저께 나온 굉장히 따끈따끈한 시집입니다. 여기에 이것이 시라고 생각된다면 황인찬 해질녘 복도를 홀로 걸어가던 어린 날의 기억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잠들기 전 올려다본 천장의 어둠 너머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자신들을 둘러싼 크고 작은 사물과 사건들 부드럽고 따뜻한 대기현상이 일으키는 여러 감정들에 대해 말하려 한다. 다섯 살 난 조카가 다가와 인생의 비밀을 털어놓을 때 나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만이 전해져 오고 알겠다며 같이 놀라는 신용을 해야만 한다. 그 모든 것이 세계의 깊숙한 곳과 연결된 것처럼 혹은 전혀 무관할 수 있다는 것처럼 어린 나는 어두운 복도를 지나 무작정 집을 나선다. 어디로도 향하지 않았는데 자꾸 어딘가에 당도하는 것이 너무 무섭고 이상하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애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어디로도 향하지 않았는데 자꾸 어딘가에 당도해서 너무 무섭고 이상한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고 무서운 일을 숭고하고 현명하고 훌륭히 잘 해내는 여러분과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시보다는 수필 같은 느낌이어도 괜찮잖아요. 네, 여기까지 저는 시 쓰고 책 만드는 서효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